네, 오늘 저 문경에서 한 김이사님이 오셨는데 예, 바닷물에서 이걸 발견하셨어요. 예,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이건 다이아가 맞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투명도 상당히 질이 좋은데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는 투명도가 높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보시면 알겠지만 코고요. 얘가 눈이에요. 그리고 볼따구고요. 이게 머리 헤드고요. 라인 살아있죠. 이렇게. 지금 아구가 좋아가지고 이건 밑부분이고 이쪽은 이제 오른쪽이고 여기도 눈 이거는 이쪽은 파헤치니까 대부분 한쪽으로 이렇게 탁 들어 누워요. 근데 이거는 이쪽 방향 거의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약간 핑크하고 블루가 섞여 있는 건데 이렇게 요런 뼈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룡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가치가 높죠. 이런 건 투명도 상당히 질이 높아서 그대로 아마 보존을 해도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나아. 아마 요 정도쯤이면 기본이 한 800 이상 갈 거기 때문에 한 캐럿으로 따지면은 지금 요 정도는 1000캐럿 기본 넘어갑니다. 예, 이건 기본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색깔도 잘 나올 거예요. 커팅해 놓으면 이 통째로 이렇게 커팅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건뭐 부르는 게 값이겠죠? 와, 눈매 살아있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고. 네. 야, 단순한 하강암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포수가 느껴지죠. 이상 광역 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수 관장은 어휴, 대표님. 앵두금 승모수 대표 감사합니다. 박현철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